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라. 안녕.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와요 Play and Joy. Play Joy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장화 씨는 고양이예요. 그럼 조이 동화장 시작해볼까요? 조이조이 얍!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삼형제가 살고 있는 방앗간 집이 있었어. 어느 날 병에 걸린 삼형제의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 내가 줄 것이라곤 방앗간과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밖에 없구나. 사이좋게들 나눠 갖거라. 안돼 아버지! 며칠 뒤 삼형제는 다시 모였어. 난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방앗간은 내 거야. 다들 불만 없지? 그럼 난 당나귀를 갖지 뭐. 그렇다면 막내 너는 저 쓸모없는 고양이면 충분하지? 아, 이 낡은 자루도 같이 줄게. 이제 넌 나가. 형들 너무해요. 평소 아버지의 이쁨을 많이 받던 막내에게 첫째 형과 둘째 형은 모질게 대하고 내쫓았어. 고양아, 이제 우린 어떡하지? 어디든 가보자.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셋째와 고양이는 화염없이 길을 걸었어. 아, 배가 너무 고프네. 이쪽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가자, 고양아. 먹을 건 이 빵이 전부야. 너도 얼마나 배고프겠니? 우리 똑같이 나눠서 먹자. 자. 고마워요, 주인님.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저에게 장화와 자루를 주신다면 제가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래? 그거야 뭐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지. 셋째는 고양이에게 장화와 자루를 구해다 주었어. 우와, 완전 멋지다 멋져. 저 어디 좀 다녀올게요. 고양이는 장화를 신고 자루를 맨 채 숲속으로 향했어. 토끼가 많은 곳이 여기다 이거지? 고양이는 자루 속에 토끼가 좋아하는 풀을 넣어놓고 나무 뒤로 숨었어. 그때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 자루 속에 있는 풀을 먹기 시작했지. 좋아, 잡았다. 안녕. 이제 가볼까나? 자루 속에 토끼를 넣은 채 고양이는 왕이 있는 성으로 향했어. 안녕하세요, 임금님. 제 주인님께서 사냥하신 토끼를 왕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안녕. 허허, 고맙군. 그래, 그 주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카라바 공장님이십니다. 안녕. 그래, 카라바 공장에게 고맙다고 전하거라. 그 이후 고양이는 매일같이 다른 동물들을 사냥해서 왕에게 바쳤어. 고양아! 고양이가 대체 어디 간 거지? 요새 뭘 하느라 이렇게 바쁜 거야? 주인님, 주인님! 뭐야?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아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서 목욕을 하러 가야 돼요. 빨리요! 어? 목욕? 아니, 갑자기? 어서 빨리요. 그냥 저만 믿고 시원하게 목욕하시면 된다니깐요. 아휴, 빨리 좀 따라오세요. 아니, 대체 어디서 목욕을 하라는 거야? 아휴, 알겠어. 고양이는 주인을 숲속 근처 물가로 데려가 주인을 밀어 빠뜨렸어. 그때 왕이 타고 있던 마차가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지. 그것을 본 고양이는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어. 아휴, 카라바 공장님, 괜찮으세요? 아유, 어떡해! 우리 카라바 공장님이 물에 빠지셨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공장님, 괜찮으세요? 아유, 사람 살려!
공작이라면 나에게 계속해서 사냥감을 보내주던 그 공작 아닌가. 이보게, 어서 마차를 세워서 저 물에 빠진 카라반 공작을 구해주게나. 왕이 부하를 시켜 물속에 있던 카라반 공작을 꺼내주었지. 아휴, 정말 다행일세. 그동안 선물을 보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는데, 아휴, 이렇게 고마움을 갚을 줄이야. 어? 선물이요? 무슨 말씀이신... 아이고! 누가 공작님의 옷을 훔쳐가 버렸네요. 이걸 어째? 어? 아하! 여보라! 여기 내 옷 한 벌을 가지고 오너라! 왕은 자신의 여벌 옷 한 벌을 카라바 공작에게 입혀주었어. 오, 완전 멋있구만. 내가 지금 공주와 산책 중이었는데, 거, 당신의 성까지 데려다 주겠네. 네? 아, 저는 성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금님. 뭐? 난 성이 없잖아. 어쩌려고 그래? 아이고! 우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저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드릴 테니까 우선 저만 믿고 저 마차를 좀 타세요. 임금님, 저희 공작님을 잘 데려다 주세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고양이는 바쁘게 어디론가 뛰어갔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못된 마왕을 없애고 싶나요? 마왕? 마왕을 없앤다니! 그렇다면 소원이 없겠는걸? 밀밭과 근처의 모든 땅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왕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뭐? 그게 뭐야?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내 아주 당장하지. 곧 임금님의 마차가 올 거예요. 그때 왕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카라바 공작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아, 그거 쉽네. 이 마을에 그 못된 마왕만 없앤다면 그쯤이야 쉽지.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쉽네, 쉬워. 그때 마차가 다가왔어. 우와, 밀밭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구나. 이보시오, 이 아름다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카라바 공작님의 것입니다. 오호, 아름다운 밀밭을 가진 부자로구나. 고양이는 또 다른 곳으로 바쁘게 움직였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대단한 요술을 부리는 마왕님께 선물을 바치옵니다. 내 이름을 하찮은 고양이도 아는구나. 우와, 실제로 뵈니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거기다가 무엇이로든 변신하실 수 있으시다니. 그럼 내가 변신 못하는 건 없지. 그럼 동물의 왕 사자로도 변할 수가 있나요? 뭐? 사자? 식은 좀 먹기지. 잘 봐라. 놀라는 고양이 꼴이 아주 웃기구나. 정말 대단하십니다요. 저 그러면 제가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코끼리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코끼리? 크지, 엄청 크지.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우와, 저렇게 큰 동물은 처음이야.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후, 이게 바로 나야, 나. 근데 아무리 요술을 잘 부린다고 해도 마왕님처럼 크신 분이 쬐깐한 생쥐로는 변하지 못하시겠죠? 뭐? 내가 변신 못하는 건 없다고. 생쥐? 내가 보여주지. 우와, 정말 생쥐로 변하셨네요. 생쥐로 변한 마왕을 고양이는 잡아먹어버렸어. 그러고는 마왕이 사는 성으로 임금님이 타고 있는 마차를 데리고 왔지. 임금님, 공주님, 카라바 공작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요.
오호,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있다니. 점점 나를 놀래키는걸. 자, 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배고프실까봐 조촐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요. 왕과 공주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 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옵소서. 이야, 아주 훌륭한 음식이군. 아, 공주님, 여기 앉으세요. 내 딸과 카라바 공작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려. 그 공작만 좋다면 내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네. 네? 정말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장하시는 고양이는 착한 막내에게 은혜를 갚게 되었어. 고양이는 공주와 카라바 공작이 사는 성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았어. 아이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모두 빨간 모자라고 불렀지.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너가 가서 이 맛있는 음식 좀 갖다 드리고 오렴.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리고 올게요. 그러고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한눈 팔지 말고 조심해. 알겠지? 넹. 할머니는 숲속 깊은 곳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었어. 빨간 모자는 숲길을 한참 동안 걸어가고 있었지. 그때 누군가 숨어서 빨간 모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배고파. 빨간 것이 아주 맛있겠군. 귀여운 꼬마 아가씨, 혼자 어디 가니? 아, 나 할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가져다 드리러 가는 길이야. 빨간 모자는 늑대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답했어. 아이고 착해라. 아니,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데? 할머니 집? 잘 들어. 내가 딱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우선 상 중턱을 두 번 넘으면 큰 나무가 나와. 막 피해가지고 가다 보면 검은 집 있거든? 거기서 또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검은 집이 나오거든? 바로 거기야. 아 그래? 아 거긴 또 내가 잘 알지. 그럼 내가 지름길을 알려줄게.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빨리 돌아가는 길을 지름길인 척 알려주었어. 진짜 완전 처음 듣는 길이다. 고마워. 다음에 또 봐. 안녕. 조심히 가렴. 늑대는 진짜 지름길로 빨간 모자보다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아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리라 그래서 왔어요. 아유, 우리 빨간 모자 왔구나. 아유, 근데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 좀 문 열고 들어올래? 늑대는 문을 벌컥 열고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로 갔어. 그러고는 입을 쫙 벌려서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지. 늑대는 빨간 모자까지 잡아먹을 속셈으로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쏙 들어갔어.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예요!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왔구나. 어서 들어와.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왜?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목소리.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그래요. 귀는 왜 그러시? 귀가 커야지 우리 빨간 모자 목소리를 더 잘 듣지. 와, 할머니 꼬리는 왜 그래? 늑대는 빨간 모자를 한 입에 잡아먹었어. 그러고는 배가 불러서 벌러덩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지. 밤이 되도록 빨간 모자가 집에 오지 않자 엄마는 걱정이 돼서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어.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모두 잡아먹은 것을 눈치챈 엄마는 재빨리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 그러자 빨간 모자가 툭 튀어나오고 뒤이어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지. 저 나쁜 늑대를 어떻게 하면 좋지? 세 사람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넣었어. 그러고는 늑대의 배를 촘촘히 꿰맸지. 잠시 후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어. 잘 잤다. 뭐야.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아따가워. 배가 왜 이렇게 따가워. 배 아파. 왜 이래. 배가 잔뜩 무거워진 늑대는 울면서 멀리 멀리 달아났대.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단짝 친구인 안나와 케이가 있었어. 둘은 여느 때처럼 안나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신이 났지.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글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나? 그 눈의 여왕 이야기 해줄까요? 눈의 여왕이요? 눈의 여왕은 아주 아주 못된 마녀란다. 사람의 심장을 차가운 얼음으로 만들어서 마음을 아주 차갑게 만들고 저 멀리 사람이 오지 않는 성에다가 자신의 노예로 삼아버리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있다면 내가 굴뚝으로 밀어넣어 다 녹여버리겠다. 이때 눈의 여왕은 마법의 거울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케이의 말에 무척 화가 났지. 다 녹여버리겠다. 뭐? 감히 나를 녹여버리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야! 눈의 여왕은 온 세상에 마법의 눈을 내렸어. 봄이었던 마을엔 갑자기 눈이 내려 안나와 케이는 깜짝 놀랐지. 갑자기 눈이 와! 응? 말도 안 돼. 진짜 눈이잖아! 우와, 진짜 눈이다. 순간 창밖에 고개를 내밀고 있던 케이의 눈에 얼음 조각이 들어갔어. 케이, 괜찮아? 저리 비켜. 내 몸에 손대지 마. 케이, 갑자기 왜 그래? 눈의 여왕의 마법에 걸린 케이는 심장이 얼어 마음이 차갑게 변하고 말았어. 안나는 케이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케이의 눈앞에 눈의 여왕이 나타났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케이, 넌 나와 함께 가자꾸나. 케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눈의 여왕을 따라갔어. 뒤에서 지켜보던 안나는 있는 힘껏 쫓아갔지만 어느새 둘은 사라져버렸지. 안나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꽃의 여왕 플로라를 찾아가면 방법이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어. 그 길로 안나는 케이를 찾아 떠났지. 한참을 찾아 헤매던 안나의 눈앞에 꽃이 활짝 펴있는 정원이 보였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저것이 플로라가 사는 것일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 안나라고 하는데요. 제 친구 K를 찾고 있어서요. 혹시 눈의 여왕이 데려간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글쎄. 하지만 눈의 여왕에 대해선 알고 있지. 어서 들어오렴. 안나는 플로라에게 지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 플로라는 K의 얘기를 듣자 매우 걱정이 되었지. 정말 안 됐구나.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우린 어릴 적 둘도 없는 친한 친구였어.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사의 마법은 점점 강해졌고 그걸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어. 나 역시도 그녀와 노는 걸 금지당했고 결국 엘사는 혼자 남겨졌고 그녀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얼음같이 차가워졌어. 그 후 그녀는 여기를 떠나 얼음성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지. 그렇군요. 하지만 눈의 여왕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지 못하면 제 친구 K가 얼음왕국의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맞아. 네가 오기 전에 한 남자아이를 본 것 같구나. 정말요? 잠깐만 기다려보렴. 플로라는 갑자기 K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 잠시 후 플로라는 머리빗을 들고 와 안나의 머리를 빗겨주었어. 갑자기 왜... 저 근데 죄송한데요. 제 친구 K를 빨리 구해야 돼서요. K는 무사할 거야. 지금은 나와 있자꾸나? 네? 그게 무슨... 플로라가 안나의 머리를 빗겨주자 안나는 스르륵 잠이 들었어. 안나와 더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었던 플로라는 기억을 지워버리는 마법의 빗으로 안나의 기억을 지워버렸어. 한참 후 잠에서 깬 안나는 여기에 온 이유도 자신의 기억도 어디죠? 모두 다 사라졌지. 안나, 넌 나와 정원을 함께 가꾸며 살고 있단다. 안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저 플로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핀 꽃을 보다 꽃을 좋아했던 K가 생각났어. 그 순간 안나의 기억은 모두 돌아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저 다 기억났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 다만 여길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어. 미안하구나. 얼음 궁전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제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게 정말이니?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럼 내가 얼음성 가는 법을 알려줄게. 플로라는 해안가에 있는 해적선을 타면 바다 건너에 있는 얼음성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 안나는 곧장 길을 떠났고 커다란 해적선을 발견하곤 얼른 올라탔지. 넌 누구지? 저 혹시 이 배가 얼음성으로 가는 배 맞나요? 맞는데 거긴 왜 가려고? 제 친구가요. 얼음성에 잡혀서요. 제 친구를 얼른 구해야 돼요. 하지만 거긴 가지 않는 게 좋아. 너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걸? 하지만 제 친구 K를 혼자 죽게 둘 순 없어요. 절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오, 꽤 씩씩한 아이구나. 좋아. 그럼 내가 얼음성에 가는 걸 도와주지. 해적은 곧바로 얼음성으로 향했어. 얼음성에 다다를수록 눈보라는 더더욱 거세졌고 그렇게 눈의 여왕이 살고 있는 얼음성에 도착했지. K를 찾으러 성 안으로 들어가자 저 멀리 K의 모습이 보였지. K! 여기 있었구나. 어디 다치는 없어? 어서 나랑 마을로 돌아가자. 이거다. 넌 누구지? 나야, 케이. 나 기억 안 나? 안 나?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배짱 한번 대단하구나. 하지만 케이를 돌려보낼 순 없지. 눈의 여왕의 마법으로 케이는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버렸어. 케이! 너도 이만 돌아가지 않으면 케이처럼 만들어주지. 전 알아요! 뭐?
당신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혼자 외로움에 사로잡혀 당신이 자기 마음을 차갑게 만든 거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K처럼 만들어주마. 안나에게 마법을 거는 순간 플로라에게 받은 거울을 꺼내들었어. 그 속엔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엘사의 모습이 보였지. 플로라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젠 혼자 외로워봐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눈의 여왕은 안나의 진심 어린 말에 차갑게 얼어붙은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엘사는 원래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케이의 마법도 풀려났지. 난 사람들이 여태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다 풀렸어. 고마워, 안나. 안나와 케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눈의 여왕은 더 이상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고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 날씨 좋은 어느 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보며 양치기 소년은 언덕에 누워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매일 똑같은 일상 진짜 지겨워 죽겠네. 뭐 재밌는 일 없나? 재밌는 일을 생각하던 양치기 소년은 며칠 전 마을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얘야, 가끔 양들을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늑대가 나타난단다. 그 늑대가 나타나면 꼭 우리한테 말해주렴. 오케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양치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는 아주 늑대다. 큰 소리로 외쳤지.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언덕 위로 올라갔어. 늑대 어딨어? 니놈의 늑대 어딨어?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늑대요? 글쎄요, 늑대가 어딨게요? 응? 아니, 여기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 지른 거 아니니? 아이 참, 늑대는 없어요. 저 그냥 심심해서 해본 소리예요. 우린 정말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랬다고. 네, 다신 안 할게요.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에게 한 번만 더 장난치면 더 이상 이런 장난을 치지 말라며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마을로 내려갔어. 다음 날 양치기 소녀는 또 장난을 치고 싶었어. 심심해. 에이, 한 번쯤은 더 해도 괜찮겠지? 재밌겠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힘들게 언덕 위로 올라갔지만 당연히 늑대는 보이지 않았지.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 아주 버릇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 며칠이 지나 양치기는 노래를 부르며 양들을 돌보고 있었지. 그런데 어디선가 아우! 아우!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 이리저리 날뛰며 양들을 마구 잡아먹기 시작했어. 오늘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군. 그럼 본격적으로 사냥을 해볼까? 양치기는 어쩔 줄 몰라 큰 소리로 외쳤어. 양치기 소년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더 이상 안 속아!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했지만 끝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양치기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내가 또 장난치는 줄 알고 아무도 안 오시나 봐. 어떡해. 아휴, 어우 배부르다. 그럼 이만 가볼까나. 아유 배불러. 늑대는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양치기 소년은 그제야 거짓말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대.